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예. 남편이 워낙에 극성맞게 형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유달리 또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용감해져가지고요. 전화 걸려오면 왜나 그걸 나한테 전화해? 우리 남편 전화번호 가르쳐줄 테니까 직접 전화해. 이 정도로 좀 용감해지기 때문에. 원래 겉보였거든요. 야, 근데 배포가 생기신 거네. 네. 그런 부분은 뭐 용감하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아내한테 한없이 미안한 거죠. 함께 강해지셨네요. 강해진 거죠. 그래서 네. 형사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로는 형사는 가족과 같이 하는 겁니다. 네, 혼자서 형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 강력 형사 시절에는 거의 큰 사건이 발생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못 갔어요. 네. 또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나왔다가 네. 새벽 시간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 우리 딸이 말을 막 배우고 있을 때예요. 아.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 못 가다가 집 근처에 수사를 나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네. 이제 뭐 이발도 안 했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런 상태였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는 우리 딸 안아주려고 갔는데 네. 우리 딸이 저 아찌 누구냐고 그러면 아찌라고 그래요. 아. 그럼 막 도망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충격을 굉장히 받았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예. 아무리 내가 형사를 해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하고 좀 접근하려고 그때 이제 뭐 유행하던 미미 인형이 있어요. 아, 이렇게 인형 귀여운 거네. 예. 예. 경찰 월급으로 싸지 않은 거였습니다. 예. 근데 눈에 띄는 대로 그거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미미 인형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지나서 보니까 예.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에요. 선물 공세네요. 예. 네. 이제 지금은요, 이제 딸, 뭐 아내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좀 너무 늦었지만요. 근데 이 세상에 늦은 건 없잖아요. 예, 그럼요. 지금이라도 뭐 예. 열심히 아내 밥으로 딸 밥으로 살려고 예.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 따님이 예. 텔레비전에 아버지 나오시고 이러면 요즘에도 좋아하시겠네, 그죠? 근데 요즘에 좀 자주 나오니까 그닥 신기한 모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잔소리가 좀 많이 많아졌어요. 아, 딸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아. 뭐 머리 모양이 좀 잘못됐다. 모니터 해주네, 딸이. 예,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게 사랑이죠, 네.